여정연의 정책연구 3만건 lawmaker.org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의 성장, 분배, 일자리, 재정. 이 동영상에서는 한국사회의 GDP 성장률, 소득 5분위 배율, 취업자 수, 국가 채무 비율 등 10가지 주요 지표를 통하여 성장, 분배, 일자리, 재정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을 본다면 2017년과 2018년 3%에 가깝던 성장률이 2019년 1%에 진입하여 한국의 성장 엔진이 식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GDP 갭은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값인데요. 이 값이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2016년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비 투자 성장률을 파란색 선을 본다면 2010년과 2017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입니다.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보통 평균 소득의 50%에서 150% 범위를 이끄는 말인데요. 한국 사회의 중산층을 본다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국 사회의 고용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2%까지 감소했으나 2018년 33%에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시간제 근로자는 2015년 10%에서 2018년 13%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2016년 39%에서 2018년 36%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금 등의 수치를 제외한 한국의 관리 재정 수지도 2015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 자료를 본다면 한국 사회의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는 악화되며 취업자 수는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성장, 분배, 고용과 재정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